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왕룡장은 이 쓸데없이 타짜 기술을 쓰다가 그만 잡히게 되었었는데, 어이, 이 동북에서 온 촌놈아, 너 그까 하차하는 기술을 이렇게도 당당하게 부려? 뭐 패를 씻는데 나보고 내 앞에 에이스를 갖다 달라고? 니 뭐 우리가 뭐 모자린가 하니? 왕선이 다짜고짜 그 왕룡장이 멱살을 꽉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내가 기술을 부렸다고? 너 어느 눈가리가 그걸 봤는데? 아니, 내 이제껏 2천만 위인이나 잃었는데 너 타짜가 돈 잃는 거 봤니? 그건 그렇네. 순간 왕선이 할 말을 잃었었고 이 잡은 멱살을 놨다고 하는데, 만약 거위로 먼저 잃어주는 거라도 기껏해야 몇십만 위인이겠지. 아님 이러한 하우스 도박판은 언제든지 끝날 수도 있겠는데 어느 돌대가리 타짜가 글쎄 이 2천만 위인까지 먼저 잃어주겠냐고요. 왕선이 갸웃하며 물러서자 네, 이 왕룡장 이놈이 또 으쓱으쓱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몸이 얼마짜리 귀한 몸인데 감히 내 멱살을 잡아? 그 옛날 하얼빈의 초수도 앉은 내 곁에 서서 이 고분고분 사진을 찍어야 했어. 아니 그래서 내가 뭐 기술을 부렸다 치자 그럼 네가 또 뭐 어쩔 건데? 그러자 이때 짱 하고 귓방망이가 날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런 방귀끼 놈이 큰 소리 친다더니 네 쪽에서 하느냐 하니? 그러자 왕룡장이 멍해지는데, 이놈이 이제껏 사회에서 놀면서 언제 귓바망이란 건 맞아나 봤겠냐고요. 너 지금 내를 때린 거니? 니네 누긴지 아니? 왕룡장이 또 그 유행어를 하려고 하는데 짱짱짱 쾅쾅쾅 더더욱 얻어 터졌다고 하는데, 또 뭐 그 1년에 몇십억 위인씩 벌어들인다는 그 잡소리 제치려 그러는 거니? 그렇게 벌어들인다는 놈이 이까 하찮은 수작을 부려? 너 이놈 더 얻어 쳐 맞아야겠다. 야들아, 이놈을 이 제정신이 들 때까지 톡톡이 다독여 줘라. 왕선이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 이 밖에서 보안 몇 명이 들어와서는 쿵쾅쿵쾅 먼지가 펄펄 나게 두들겨 패놨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게 그냥 끝이냐고요? 네, 그냥 끝난 거라는데, 그 하얼빈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제일 적어도 이 손모가지 하나 정도는 내놔야 하잖아요. 하지만 여러분, 여기는 하얼빈이 아니고 베이징인데, 이곳은 전 중국에서 제일 엄격한 곳이다 보니 이 빵빵한 전개백이 없이는 감히 막 못하는 곳이라고 합니다. 또한 이 왕선은 깡패 건달도 아니고 큰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가잖아요. 하여 왕룡장을 어디 한 군데 부러뜨린 것도 없이 애들을 시켜서 병원으로까지 옮겨줬다고 합니다. 아이고, 나 죽는다. 내 재산이 얼마인데 이 귀한 몸을 패? 의사야, 빨리 좀 검사 좀 잘해봐라. 하지만 쭉 둘러보던 의사는 저기요, 그 아무 문제 없습니다. 딱 봐도 그냥 외상인 것 같은데 정 걱정되시다면 이 파상풍 주사나 한 대 맞고 돌아가서 쉬시면 됩니다. 하지만 왕룡장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, 지금 장난하나? 난 최고 병실에 입원할 거야. 그리고 이 내 온몸을 구석구석 좀 잘 검사해봐라. 내 이까지 병원을 통째로 사들이기 전에 좀 제대로 함 해보라고 이것들아. 참으로 이 돈이 많은 놈들이 자기 몸을 더더욱 끔찍하게 아낀다는데, 그렇게 억지로 병원에 입원한 왕룡장을 씩씩거리면서 전화질을 하였다고 합니다. 왜 황석이인가? 내다! 내 하지대니 왕룡장이. 왕룡장은 흥룡강성을 대표하는 정협위원이었으니까 이 베이징에서 공산당 회의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 베이징의 여러 영도 간부들도 이 면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, 황석이야, 내 왕룡장이 베이징에서 얻어 쳐맞았다. 아니 이 베이징에서는 나처럼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을 막 취업해도 된다니? 에? 이곳은 뭐 원래 이렇게 막 나가는 곳이었어? 그러자 저쪽에서는 뭐? 이 베이징 시내에서 얻어맞았다고? 대체 어떤 놈인데? 에? 그 어떤 처 죽인 놈이 감히 우리나라의 세금을 책임지고 있는 왕룡장 어르신을 건드렸다는 거야? 내 싹 다 잡아서 너희 앞에 끌고 갈게. 이야말로 이 대재벌 왕룡장한테 잘 보일 기회가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왕룡장은 그 왕선이라고 멋슬린 대호텔을 운영한다고 하던데 그놈이다, 바로 그놈을 당장 조져서 이 내 앞에 끌고 와. 그러자 저쪽에서 알았다, 내 당장 그놈을 근데 누구라고? 금방 썰린 대호텔의 왕선? 에이, 순간 황석이는 누가 들을까봐 요 나지막하게 얘기하는 거였다는데, 왕룡장아, 그 왕선이는 건드리지 말라. 베이징에서 흑사회 하면 흑사회, 이 정계 하면 정계, 손이 그냥 쫙 다 뻗어있는 놈이다 그놈. 이러자 내 이제 술자리를 안배해서 너희 둘을 화해시켜줄 테니 그때 좀 좋게 좋게 얘기해라. 아니면 너 나중에 이 베이징으로 회의하러도 못 찾아와.
봐. 뭐? 그러자 왕국장이 팔짝팔짝 뛰는데, 아니 내는 너보고 그 쳐 죽일 놈을 때려 눕혀서 끌고 오라는 거지. 화해는 뭔 얼어 죽을 화해. 맞은 건 나인데 내가 왜 화해를 해. 됐다 이놈아, 시끄러우니 그냥 끊어라. 왕룡장은 이 콧방귀를 흥 하고 뛰는데, 전에 술자리에서 지가 그렇게도 세다고. 이 베이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말만 하면 다 먹힌다는 놈들이 뭐야. 고작 호텔 하나를 경영하는 놈이 무서워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꼬리를 내리네. 니놈이 안 되면 내 다른 놈 찾으면 되지 뭐. 그렇게 왕룡장이 이 베이징의 다른 인맥들한테 전화를 다 해봤었지만, 네, 그 돌아오는 대답은 다 똑같았다고 합니다. 그 왕선은 건드리면 안 되니 너가 그냥 참아라고 말이었쥬. 그제야 왕룡장은 이 한숨을 풀 내쉬면서 담배 한 대를 꼬아 무는데, 에휴, 그래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지 뭐. 그냥 내 똥을 밟았거니 하고 넘기려 했다는데, 하지만 이때 삘릴리 삘릴리 전화가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. 왜 형님에, 왜 요 며칠 동안 호텔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죠? 그 혹시 어디서 이쁜 말이라도 한마디 얻었습니까요? 그렇다면 좀 바꿔서 다 봅시다 형님에. 네, 이는 바로 쪼웨난이 없었는데, 여기서 말하는 말이란 이 밖에서 노는 아가씨를 말하는 건데 전에도 많이 나왔었죠. 에이 아우야, 말도 말라. 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. 뭐요? 뭐라고요? 어느 병원인데요? 자신이 큰형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니, 이 아우로서 번개같이 달려가 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대체 뭡니까? 에? 근데 이 얼굴은 왜 이렇게 더 메스껍게 못생겨진 겁니까? 이놈이 여일이 다초지종을 다 듣던 외난이 두 눈가리가 이글이글 거렸다고 하는데, 왕선이요? 이 베이징에서 대호텔을 하는 놈이라 이 말이지요. 그럼 내 그놈을 호텔에 가둬서 이 불을 확 질러버리는 걸 한번 보십시오. 내 지금 당장 하얼빈의 애들을 불러오겠습니다. 하지만 왕룡장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, 됐다 외난아, 내 너희 마음은 잘 알겠는데 여기 하얼빈이 아니라 베이징이다. 그 하얼빈에서 놀던 방식대로 놀았다가 이쪽에서는 뼈도 못 추려. 내도 이쪽에 수많은 인맥을 갖고 있지만 그놈한테는 안 먹히더라고. 그래서 말인데 내는 이제 마음을 접었다. 그냥 함 재수 없어서 얻어 터진 걸로 치지 뭐. 왕룡장은 그나마 이 밑에 아우들을 아끼는 놈인데, 이게 만약 못 떼쳐먹은 놈이 어떠라면 왜 그 자신이 복수를 해주겠다는 아우들을 뜯어 말리겠습니까? 이깟 놈들이야 뭐 다치든지 말든지 놔두겠는데. 하지만 그 쪼의 난을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? 그러한 빼기신 놈들도 이 산탄총만 들이밀면 질질 지릴 놈들입니다. 뭐 빼기고 나발이고 제가 알아서 놈들 해결할게요. 왜 난이 끝까지 그 자신이 아지트에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아바 왜 하필이면 야바 너냐? 그 아지트에 이 얘기가 좀 통하는 놈이 없냐? 그러자 저쪽에서는 아바 하고 또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데, 그 자신이 말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짜고짜 욱해버리는 야바였으니 말이었쥬. 하지만 이때 곁에서 왕주잉이 이 한마디 하는데, 외나나 이는 왕룡장 형님이 얘기가 맞다. 베이징에서 그러한 빼기 있는 놈들은 이 칼총포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. 이러한 놈들은 똑같이 강력한 정치적 힘으로 밀어붙여야 돼. 내 저번에 듣기로 너희 친한 의형제 류용이 있었지. 그놈이 뒷배경이 이 베이징에서 맨즈가 서는 놈이라고 들었었는데, 류용한테 얘기해보는 거 어떻겠니? 네? 하지만 곁에서 왕룡장이 이 손을 절레절레 쳤는데, 아니다 아니야 외나나 어? 됐다, 그런 필요까지 없으니 그냥 내를 좀 쉬게 해달라. 네, 왕룡장이 생각하는데, 한국으로 치면 이 국회의원이 자신도 해결 못하는 이 사건을 뭐 너희들 이 깡패 건다 놈들이 해결하려고 해?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. 하지만 이 왕룡장이 말린다 해서 이 가만히 있을 웬 아니겠습니까? 당장에서 그 류용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, 이게 니기야? 그 작은 번데기 조그만 외난이 아니야? 하지만 외난은 야야 내 지금 장난칠 기분이 아니다. 내 형님이 맞았다고 이놈아. 너도 알지, 저번에 그 짜오싸니 일 때문에 알게 된 그 왕룡장 형님 말이다. 그러자 류용은 알지 당연하게 잘 알고 있지. 그 1년에 몇십억 위엔씩 벌어들인다는 그 슈퍼머니 큰형님 아니요? 근데 그 대체 무슨 일인데? 여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들은 류용이 글쎄 친히 심양 공항으로 달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런 게 바로 강호인데, 이게 비록 자신이 일은 아니지만 그 친구의 형아 일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확실하게 나서주는 거 말입니다. 그렇게 류용이 친히 비행기를 타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걸 본 왕룡장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, 류용아 너 했다 어? 했어!
그 나중에 이 형아가 필요하면 얘기만 해라. 몇천만 위엔 같은 거는 돌려줄 필요도 없이 내 시원시원하게 쏴주마. 그러다 려용은 이 아니라고 머리를 절레절레 저는데, 형님 괜찮으십니까? 혹시 이 일어날 수 있으시겠어요? 제가 이미 저희 큰형님과 이 얘기를 다 끝냈습니다. 저희 큰형님이 직접 나서서 이 형님이 멘트를 톡톡히 세워줄 거랍니다. 그러자 왕동장은 벌떡 일어나서는 그 려용을 꽉 껴안아줬다고 하는데, 좋다 려용아, 내 전에 봤을 때는 몰랐었는데 너 아주 으리으리하는구나. 그렇게 왕동장과 왠나는 그 려용이 뒤를 따라서 그의 큰형님이 왕쉐즈, 즉 따즈를 만나러 갔었다고 합니다. 여기서 따즈란 그 왕쉐즈의 강호에서의 호칭인데, 그러면 이 따즈는 과연 어떠한 인물일까요?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그들이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는 창안 VIP 클럽이라고 불렀었는데, 이 웬만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 혹시 서유기를 보셨나요? 여기서 이 현장 당승을 연기했었던 배우는 이름이 지종루이인데요. 여기서 잠깐 제가 이 지종루이와 그보다 11살이나 더 많은 천리화의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려야겠는데, 이 세상이 넓다 보니 이 정말로 별의별 삶이 다 있다고 합니다. 지종루이는 중국이 매우 유명한 배우였었으며, 이 86년도에 찍은 서유기 이전에도 수많은 작품을 남겼었다고 합니다. 서유기 현장을 연기할 때 그의 나이 38살이었었고 한참 배우로서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였다는데, 하지만 그러한 지종루이가 이 갑자기 은퇴를 하고 결혼을 한다고 발표하자 이 다들 깜짝 놀랐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그의 와이프로 될 사람은 바로 이 천리화, 그보다 11살이나 더 많은 49세 여자였으니 말이었죠. 지종루이는 그 당시 총각이었었지만 이 천리화는 애가 3명이나 딸린 이혼녀였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아무리 봐도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 한 쌍이 어떻게 함께 하게 된 걸까요? 네, 여기서 이 천리화의 신분이 조금 독특한데요. 천리화는 재산이 42억 달러, 한화로 5조 4천억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라고 하는데, 이 재산만 들어도 후덜덜한데 또한 이 재산은 그녀가 부모한테서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. 그녀가 어렸을 때는 그야말로 찢는 듯이 가난했었고, 이 모든 재산은 다 그녀의 두 손으로 벌어들인 거라고 합니다. 네, 대단하죠? 그러면 그러한 부자 여성과 함께 하게 된 지종루이는 행복했을까요? 결혼 당시 천리화는 이미 49세여서 더 이상 애를 가지기 귀찮아졌다고 하는데, 하여 지종루이는 평생 동안 자신이 애는 못 가지고 이 성씨가 다른 천리화의 애 3명을 돌봐야 했다고 합니다. 또한 그녀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당당하게 밝힌 내용은 그야말로 상상밖인데요. 천리화는 이 38살에 한창 제일 잘생긴 지종루이를 아주 시원하게 대머리로 잘라버렸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이유가 또한 매우 어기막혔다고 하는데, 그녀의 친아들이 지종루이보다 못생겨서 아들이 기가 꺾일까봐 대머리로 만들어버린 거라고 합니다. 또한 그들이 결혼 생활에서는 지켜야 될 룰이 엄청 많았다고 하는데, 그 중에 첫째로는 이 지종루이가 항상 천리화한테 존경어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. 어떤 분들은 이 중국어에 존경어가 없는 줄로 아시는데 사실 있습니다. 만약 니가 너라는 뜻이라면 이 니는 이 당신, 즉 존경을 대표하는데, 그리고 매번 식사를 할 때에는 이 가족들끼리 다 함께 먹어야 하는데 천리화가 수저를 들기 전에는 그 누구도 못 든다고 합니다. 또한 어디가나 보통 천리화가 자리에 척 앉아있고 이 지종루이는 항상 곁에 서서 시중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,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그 천리화가 얘기를 할 때 말을 끊으면 아주 뭐 큰일이 난다고 하는데, 제가 제일 어이가 없는 건 이 밤에 잠을 잘 때도 가만 놔두지도 않는다고 합니다. 반드시 잘, 이는 재간이라는 뜻인데, 누워서 잘 때는 항상 이 포즈로 자신을 끌어안고 자야 된다고 하는데, 뭐 대자로 뻗어져서 자면 안 된다나 뭐다나 뭐 가지가지 하죠? 어디 이뿐이겠습니까? 제일 힘든 건 아마도 이거겠는데, 그의 이 세 명이 성씨 다른 자식들은 35년 동안을 지종루이를 개무시를 했었으며 가족으로 인정 안 해줬다고 합니다. 하여 지종루이는 그 자신을 닮은 자식은 하나도 못 가진 채로 쓸쓸히 늙어가야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이러한 나쁜 방면만 있었을까요? 네, 그렇다면 어떻게 이 35년을 버티겠습니까? 천리화가 그 지종루이한테 돈 하나만은 아주 그냥 마음대로 펑펑 다 쓰게 놔줬다고 하는데, 지종루이가 좋아하는 자단나무 액세서리를 사드리는 데만 하여도 몇십억 위엔씩 썼다고 합니다.
그러면 그 지종류의 인생은 행복한 걸까요? 네, 그건 지종류 자신만 알겠는데.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바로 이러한 까탈스러운 천리화가 이 초호화 VIP 클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이곳은 돈이 많다고 뭐 아무나 막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중국의 상류층 중에서도 최고의 상류층 0.00001% 사람들만 멤버십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. 이어 그 얘기를 듣자 왕룡장도 깜짝 놀랐는데 야 그 창안 VIP 클럽? 나도 아직 그 안으로 못 들어가 봤는데 말이다. 사실 왕룡장이 그 천리화보다 돈은 더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정치적 배경이 안 돼서 멤버십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중국 상류층 중에서도 최고 상류층인 따즈는 대체 어떠한 인물일까요? 네, 중국에서는 공산당 2세와 재벌 2세를 확실하게 구분한다고 합니다. 재벌 2세들이 제 아무리 돈이 많다고 막 뿌리고 다녀도 그 공산당 2세 앞에서는 납작 기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냐면 제 아무리 튼튼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 공산당 2세들 입김 한 번이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했으니 말입니다. 따즈가 바로 이 전형적인 공산당 2세인데 그 날고 긴다는 공산당 2세들 중에서도 몇몇이 안 되는 제일 상류층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그의 부친이 대체 어떠한 인물이냐고요? 이는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국가 1급 기밀이었었는데 하여 다들 이 따즈의 부친이 센 줄 알긴 알았는데 대체 어떻게 센지는 이 자세히 몰랐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따즈 부친이 신분이 제대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이 따즈의 부친이 바로 중국 과학자들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첸슈에선이 수제자였다고 합니다. 여러분 아마 이 첸슈에선을 잘 모르실 텐데 요 한마디로 얘기 드리자면 중국에 처음으로 이 미사일을 만들어준 과학자라고 합니다. 또한 더 나아가서 중국 인공위성 발사에서도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고요. 만약 첸슈에선이 없었더라면 아마 중국이 미사일 방면과 인공위성을 이 40년 동안을 뒤쳐졌을 거라고 합니다. 이렇듯 중국에서 최고 공헌을 가진 첸슈에선이 이 죽기 전에 한마디 했다는데 그 자신이 모든 기술은 따즈의 부친이 왕용쉐한테 전수해줬으니 무조건 그를 중시하라고 말입니다. 하여 왕용쉐는 국가 1급 기밀과 국가 보물로 되었으며 그 누구도 만나보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하여 그의 친아들인 따즈도 그 자신이 붙인 얼굴을 몇 번 못 봤으며 한번 만나보려고 해도 엄청 힘들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부친이 이 정도로 중요한 인재인데 이 나라에서 그 따즈한테 어떻게 해주겠습니까? 그 어떠한 일이든지 이 정부에서 나서서 다 해결해줬다고 하는데 하여 그 베이징 안에서 수많은 공산당 2세들 중에서도 위치가 한층 더 높았다고 합니다. 네, 이제부터의 쩌웨난의 이야기는 그 전에와는 많이 다른데 웨난이 접하게 되는 인맥들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되며 그 중국의 최고층 공산당 2세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합니다. 하여서 이 예전에처럼 그 찌나리 찌난 깡패 조폭을 벗어나서 이제 정계 거물들이 세력 다툼에 휘말리게 된다고 합니다. 네, 따즈가 이렇듯 막 날아다니다곤 하지만 그 쩌웨난이 최종 보스 큰형님과 비하면 한참 낮은데 그러면 이 쩌웨난이 또 대체 어떠한 정계 거물과 엮이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